이 열 가지 재앙을 왜 내렸을까? 그 의미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? 아, 열 가지 그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. 예. 제가 알기로 원구 씨가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예. 아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인가요? 예, 예. 제가 알기로 원구 씨가 알고 있는데 아, 예. 그런 거 씨가 알고 있어요.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출애굽기 하기 전에 10계명 주시고 해서 10가지가 좀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, 숫자적으로 이렇게 네네. 맞췄다.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은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다 해서 첫 번째 재앙이 피이고 이렇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. 이렇게 깊게 의미가 있나요? 복잡한데요. 혼자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몇 대 좀 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. 예. 제가 혼자 너무 예. 한 번 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네. 모범생 다시 한번 생각을 아~ 해봐야죠. 아~ 명찰을 내려놓는 걸로. 제가 아무리 봐도 저기 공채기금에다가 저하고는 바뀌어야 되는 느낌이. 자,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. 예. 우리 보통 이제 이게 열 가지 재앙을 잘 기억을 못 해요. 그래서 네. 이제 앞머리만 하거든요. 피계, 이파, 뭐, 가독, 우매, 뭐, 그래서 흑암 재앙 이렇게 하는데, 물이 피가 됐잖아요. 네. 나일강도 피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이게 애굽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신였어요. 아. 그러니까 뭐, 메뚜기, 황소, 아. 파리, 뭐, 하여튼, 곤충이나 할 것이 다 신이었거든요. 아니, 무슨 신이 그렇게 많아요? 그러니까, 네. 파리도 신이요.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고 또 이게 나일강 생각해서 나일강을 섬기는 그 신에 대한 그 하피신이었는데 그 하피신에 대한 징계 겸 승리요. 두 번째 개구리. 개구리 모양을 한 헷카신. 또 그 다음에 이. 이는 이제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땅의 신 개. 또 파리. 코프리신. 또 가축. 가축하면 이제 황소가 대표적이니까 하토르 신. 또 그 다음에 독종. 독종이니까 이게 의술의 신, 이모테. 예. 또 그리고 우박, 누투 신, 뭐, 메뚜기, 세트 신, 뭐, 이러한 모든 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. 아. 네. 자, 나머지 두 개 남았는데 두 개는 좀 쉬워요. 그렇죠? 자, 우리 선정 씨. 나머지 아홉 번째 재앙은 두 개가 쉽다고요? 네, 아홉 번째 재앙은 그래도 유년주일 학교. 그렇죠. 뭐 착실하게 다녔다고. 네. 지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보고 계시진 않아요. 어떡하지? 예. 맞아요. 아홉 번째 재앙. 예. 다 몰라도 두 개는 알아요, 저는. 아, 진짜? 네. 오, 대박이다. 그렇죠. 나머지 두 개는. 뭐 이제 일반인들도 이거 많이 표정. 잘 알아요. 그 일반인도 알죠. 네, 그 아니 이집트. 네,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의 이름은 라입니다. 라. 라. 오. 라라라라라. 아기 라시게라. 그래서 이 태양신 라에 대한 징계로 흑암을 간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흑암이 태양을 이겨버린 어둠이 아주 그냥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. 와우. 네. 그래서 이 태양신 그들은 태양신 라에 대한 징계.